네, 서바, 꼬망 서바. 저 이름은 홍용기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 해양의 식물, 일반적으로 우리 시위들을 어떻게 하면은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느냐 하는 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주 목적은 영어로서도 시위드, 바다에 있는 위드, 위드로 하면은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 잡초 사용할 수가 없는 것, 쓸모없는 그런 식물들을 우리 위드라고 그렇게 하죠. 그 위드가 어떻게 하면은 아주 유용한 값어치가 있는, 경제성이 있는, 그 우리 사람한테 필요한 그런 식물, 유용한 식물로서 만들 수가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도록 하는 게 우리 주 목적입니다. 그리고 알제리에서는 이런 해조류들을 거의 이용을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거의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앞으로 미래에 그 무시하고 있던 그런 해조류들을 이용할 수가 있도록 하느냐, 아니면은 그렇게 해야만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관심을 가지도록 해주는 것이 5분 시간의 주 목적입니다. 저는 첫 슬라이드에서 보인다시피 미국의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대학교에서 박사학위하고 한국에 있는 경북대학교에서 또 미식물학 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가 두 개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의 수산과학대학의 학장, 그 다음에 아시아태평양 응용해조류학회의 회장도 역임했습니다. 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이 전체 해조류의 전 세계 생산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225편의 연구 논문과 19개의 특허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라든지 질문이 있으면은 요 아래에 있는 이메일 주소 ykhong@pknu.ac.kr로 이메일로 문의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다음 첫 번째, 우리 LG라 하면은 크기가 작은 단세포 수준의 마이크로 LG, 그 다음에 크기가 큰 그런 이 잎을 가지고 있는 매크로 LG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마이크로 LG는 싱글셀 LG, 단세포 LG라고 하기도 하고, 매크로 LG는 일반적으로 우리 해조류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으로 대표적인 우리 아이소크라이시스 갈바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세포, 밑에 있는 이 카파피쿠스 같은 것들은 우리 일반적인 해조류, 파래라든지 그런 것들 전부 다 이 해조류에 속하는 겁니다. 그다음 5분 시간의 설명은 챕터 1은 우리 해조류 바다에서의 역할과 현재의 이용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챕터 2에서는 우리 실험실에서 지금까지 우리 했던 연구 결과들을 유용한 물질에 대한 거라든지, 그 다음 챕터 3에서는 그 이외의 이용 분야에 대한 것들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슬라이드에서 보다시피 굉장히 이 아름다운 모스크도 이 왼쪽에 있는 이 야자나무가 있으니까 더 아름답게 보여지지요. 이 지구상에 만약에 식물이 없다 하면은 우리 사람이나 동물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 이 식물이라 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우리 평소 때에 그냥 간과하고 살아가 왔었습니다. 만약에 이 육지에서도 여기 보면은 이 위에 식물이 우거져 가지고 있는 이런 이 마을, 이 한국의 전형적인 이런 농촌 이 마을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 식물이 없다 하면은 아주 이 사막화가 되어가 있는, 요거는 제가 이란을 방문했을 적에 그 이란의 그 모습입니다. 아주 황폐화되어 있는 사막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사막을 가지고 사막화가 점점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람이나 동물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나무를 심는다든지 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그런데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바다에
이 해양 식물들이 아주 우거져가 있으면은 이 물고기라든지 조개들이 아주 잘 살 수가 있을 건데, 이런 해조류들이 점점 없어지면은 밑에와 같이 이런 바다가 황폐화 되는 거, 우리 알갈 화이트닝 현상이라고 하고, 그것도 우리 베런 그라운드 황폐화 되었는 그런 지역이라고 그런 명칭을 합니다. 그래 되면은 육지하고 마찬가지로 이것들도 식목 하듯이로 바다의 해조류들을 우리 많이 심어놔야만 되는 그거지요. 바다에서의 우리 이런 LG 일반적인 해조류라고 하는 것들의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은 제일 큰 것들이 이 바닷물 속에 있는 CO2를 흡수를 해서 이 해조류 크기가 커지고, 그 CO2는 다시 공기 중에 있는 CO2가 바닷물에 녹아지고, 그러니 결국은 이 지구의 우리 온난화를 없애는 데도 아주 큰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바다라는 면적이 우리 육지보다는 훨씬 더 넓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런 해조류들이 이 먹이, 물고기라든지 조개의 우리 먹이 식물로서도 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물고기나 조개들이 이 숨는 장소라든지 산란하는 그런 공간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건 환경에 대한 역할뿐만 아니고 이런 해조류들이 이 건강식품으로서 현재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해조류에서부터 유용한 생리활성 물질을 분리해가지고 이용하는 일들이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한국에서의 대부분 양식을 통해서 이런 해조류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건 한 해에 1년 동안에 여기 보다시피 이게 얼마입니까? 135만 톤의 해조류를 1년간 양식을 통해서 생산을 하고, 그의 경제적인 가치로서는 $1,600,000,000죠. US 달러로서 연간 그걸 생산합니다. 제일 왼쪽에 보여지는 게 우리 녹조류, 해조류 크게 세 가지 색소에 의해 가지고 우리 녹조류라고 하고, 밑에 그림들은 우리 이 홍조류, 그 다음 오른쪽에 보여지는 것들은 우리 갈조류에 양식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 해조류 중에서 한국에서는 주로 이 갈조류인 사카리나 종류, 그 다음에 홍조류인 포파이라, 우리 일반적으로 김이라고 하고 일본 말로서는 우리 노리라고 하는 이런 포파이라, 그 다음에 한국말로는 우리 미역이라고 하는 운다리아, 요 한 세 가지가 제일 대표적인 그런 주종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이용하고 있는 그런 첫 번째의 김, 포파이라, 예조엔시스라 하는 것들의 이용은 요 같이 우리 한국말로는 이거 김밥이라고 그렇게 하고, 안에 우리 살 있고 가에 이 포파이라 김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가지고 식품으로 먹고 있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샐러드를 만들어서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건조시켜 가지고 식품 먹을 찌개에 같이 소비하는 것들이 현재의 주로 이 김 포파이라 종에 대한 현재까지 이용 분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다시피 이 스낵이라고 하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현재의 이 스낵의 경우에는 이 우리 국내에서 해조류의 김의 경제성 가치보다는 외국에 수출하는 것들이 거진 지금 동일할 정도로 현재는 점점점 증가하고 있을 정도로 이 스낵에 대한 소비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 스낵 만드는 방법도 요 우리 김 한 장을 깔고 그 중간에 우리가 원하는 먹고 싶어하는 좋아하는 것들, 뭐 코코넛이라든지 아몬드라든지 어느 거든지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그런 그 스파이시라든지 다른 첨가물들을 넣고 고에 다른 요 김 한 장을 얹어서 고같이 눌려서 건조시키고, 그다음 일정한 모양으로 잘라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 같이 간단한 이 스낵을 만들어서 현재로서는 국내 소비보다는 수출이 거진 국내 소비를 능가할 정도로 아주 대량으로 인기 있는 그런 이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 우리 운다리아, 미역, 한국말로는 우리 미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대부분 이와 같이 건조시켜가지고 우리 수프로서
뜨거운 수프 차원물에 여름철에는 이 차원 이 수프를 만들고 그다음에 누들을 만들고 일부는 스낵으로도 우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 사카리나 하는 다시 한국말로는 우리 다시마라는 것들은 요 건조해서 요것도 이 샐러드라든지 캔디 아니면은 우리 변비를 해결하는데 이건 왜냐하면 수분을 굉장히 많이 이 흡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 변비 예방을 하는 데 쓰는 이런 조그만 알약으로서도 이 만들어서 소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다시마 티를 만들어서 일부 소비가 되고 요즘에는 요 아주 작은 티백 같은 모양으로 요 다시마와 그 다음에 이 엔초비, 멸치, 요거 버섯, 새우 같은 것들을 여기 이 넣어가지고 1회에 한 사람용으로서 아주 작은 양의 티백을 만들어서 앞에서 쓰는 것이 우리 이 브로스, 국물이라고, 한국말로는 국물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한 사람용의 1회용으로 해서 이 소비가 현재로는 아주 많이 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 많은 이런 해조류 가공 업체에서 최근에 이 여기 여러분들이 다 잘 알다시피 이런 할랄 식품의 인증, 할랄 스탬프를 받기 위해서 이 많은 식품 회사들이 이 노력을 합니다. 그럼 할랄의 스탬프를 받으려 하면은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조건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아마 저희보다는 이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를 하고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한국을 제외한 다른 외국에서는 이런 해조류 분야들을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쭉 볼 것 같으면은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들이 이렇게 카파피쿠스라는 이 해조류에서부터 카라기난을 이 다당류입니다. 이 카라기난을 추출해서 그거를 식품 첨가제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이용을 하는 데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이 젤리디움 같은 해조류에서부터 한천 아가를 추출해서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는 매크로시스티스라는 해조류에서 알지네이트를 추출해서 또 식품첨가제라든지 이런 데 이용을 하는 것들이 이 외국에서는 주로 많이 이용하는 그런 분야들입니다. 우선 첫 번째부터 그러면 카라기난 하는 거는 어디에 쓰느냐 하는 것들을 여러분 궁금해 하실 건데요. 이 카라기난 이용 분야는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 매일 아침에 우리 치약을 사용하잖아요. 그 치약을 보면은 어느 정도 몰랑몰랑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카라기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치약은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매일 우리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비량이라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죠. 그것들 앞에 이야기했던 카파피커스 해조류에서 추출했는 이 폴리사카라이드입니다. 세포벽의 그 성분입니다. 그 다음에 초코밀크를 만들지게야 이 초콜릿과 밀크를 잘 섞이도록 첨가를 해서 하고 그 다음 밑에 그림 봤지 이 바디 로션도 어느 정도 보면은 약간 이 점액성 끈적끈적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로션이 오랫동안 피부에 머물러 있도록 해주도록 그렇게 카라기난 같은 것들이 첨가됩니다. 이와 같은 카라기난을 생산하는 해조류의 모양이 바로 이런 모양들입니다. 그러면 해조류의 요 카라기난들을 생산하는 것들이 우리 카파피쿠스 일반적으로는 우리 상용적으로 코토니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카파피쿠스 그다음에 유추마 이런 것들이 다 요 카라기난을 생산하는데 요 구조가 조금 더 요거는 카파 카라기난 요타 카라기난 구조가 조금 틀리지만 하여튼 다가 우리 카라기난을 생산하는 해조류들이고요. 그 해조류 생산하는 것들의 크기 대충 보면은 요것들을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어민이 요거 수확하는 그때에 같이 배를 타고 사진을 찍었는데 요 크기를 알기 위해서 내가 발하고 같이 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어른의 발 크기가 한 요 정도 되니까 요 해조류들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된다 하는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 보통은 우리 이 어린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그다음에 할머니들하고 같이 바닷가에서 요와 같이 마디를 잘라가지고 요 밧줄에 이렇게 묶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이 뗏목 배를 타고 바다에 요와 같이 이 놀아서
한 45일 정도 되면은 수확을 합니다. 그럼 한 45일 동안에 바닥에 클찍에 요것들이 와서 굉장히 많이 자라면 자기 스스로 무게에 의해서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죠. 근데 이건 해조류는 빛을 필요하잖아요. 광합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우리 표면에 띄워줄수록 햇빛을 많이 받아서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표면으로 떠오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부이언트를 이 부표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아주 값싸게 부이언트 사용했는 것들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마음씨 착한 사람은 아마 이거 잘 보일 것 같은데 이 코카콜라, 펩시의 큰 병인 빈 병입니다. 그거를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밧줄에 메어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부력에 의해서 떠올라서 아주 값싸게 우리 이 부이온트로서 활용을 그래 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 가지만 꺾어가지고 한 45일 되면은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가지 꺾어가지고 요 시줄에 넣어서 45일 되면은 다시 수확을 하고 또 가지 해가지고 하면은 45일 만에 수확을 하고 그리고 1년에 한 6번 7병 그런 정도로 계속 농사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런 어업이 활동이 적은 그런 그 인도네시아라든지 필리핀 같은 지역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양식을 대량 양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카파피커스 코톤 일반적인 명칭은 아까 얘기했듯이 코톤이입니다. 주로 지금으로서는 여기 보이다시피 이 인도네시아 슬라웨시라든지 여기 밑에 인도네시아에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이런 코토니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필리핀,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우리 아프리카의 잔지바르, 그 탄자니아에 있는 잔지바르 같은 데에서도 한 1년에 7,000톤 정도씩 이 생산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생산량은 여기 없었듯이 1년에 보통 한 근조톤으로서 우리 이 1헥타르당 한 1000불 내지 1500불 정도 가격하는 정도로 시장성을 가집니다. 그러면 이 정도 1헥타르를 생산하려 하면은 여기에 양식 비용 우리가 예를 들어 밧줄 가격이라든지 뭐 이렇게 요 묶어지는 요런 이 철사 라든지 이 보트 작은 보트도 연간 나누어서 가격하고 인건비하고 그런 걸 다 나누어서 하면은 톤당 한 73불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민의 경우에 1년에 1톤 건조 중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73불을 투자하면은 평균 한 1000불 정도의 이익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수입이 없는 그런 아주 시골 지역에 어촌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이 경제성 식물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 캐라기는 우리 이 아이스크림이라든지 그런 데에 넣는 치약 같은 데에 이 젤리에 넣는 우리 캐라기는 생산하는 카파피커스 해조류를 생산하는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인도네시아라고 했었죠. 그 인도네시아 중에서도 가장 먼 지역에 있는 어촌 마을 이 파푸아 지역에서의 실제로 이 생산하는 그런 모습, 어민의 말씀, 거기에 대한 것들이 마침 한 비디오가 있어가지고 잠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Sushi to soup, seaweed appears in diets around the world, and now it's providing an economic lifeline in remote parts of Indonesia. Fishermen in West Papua were struggling to make a living until they turned to harvesting seaweed. What you eat has an impact even in the remotest parts of the world. Take sushi, for example, the seaweed that wraps around. Well, 여기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우리 한국말로는 김밥으로 포파이라 해조류를 이 살에다가 돌려가지고 먹는 식품. 요 검은 색깔 요거가 포파이라라는 그 해조류입니다. 실제로는 여기 홍조류인데 아주 이게 여러 잎이 겹쳐져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요것들 물에 풀어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면은 싱글 셀들이 이 모노 레이어로 쭉 깔려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경 위에서 보면은 이 세포 단위로 눈에 보일 정도로 아주 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 입에 넣으면은 우리 입에 사르르 녹는다 할 정도로 아주 부드러운 그런 해조류입니다. For somebody else. 3,000 kilometers from the Indonesian capital Jakarta, here in West Papua, things are changing. The area has been plagued by conflict for decades, so it's been hard to reach and very poor. But today, a buyer from one of the country's biggest seaweed processors is visiting. Masyarakat pesisir bukan masyarakat yang terpinggirkan, tapi masyarakat pesisir itu adalah masyarakat yang punya peluang besar untuk bisa meningkatkan taraf hidupnya. 특히 이 지역은 웨스트 파푸아 굉장히 이 수도 자카르타에서도 아주 가장 먼 그런 지역이고 그런 어민들의 수입도 거의 없는 그런 가난한 그런 시골 어촌 지역인데 지금 같은 이런 이 코톤 일반적인 명칭이 우리 코톤이라고 했죠. 그 코톤이 양식을 통해 가지고 수입을 해서 이 자녀들을 대학교까지 이 보낼 수가 있다 하는 그 지역의 이 어민들에 대한 이야기. 이것들이 오스트레일리아의 뉴스 시간에 나왔는 그런 비디오입니다. 유튜브에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Satunya melalui rumput laut. Iskak Indrayani has never been here before. But she's heard there's surprisingly good seaweed being produced here by farmers like Hassan Basri Haremba. 그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일반적인 명칭인 코토니, 학명으로는 카파피커스라는 게 홍조류입니다. 그 홍조류인데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여지는 이 해조류들은 초록색이죠. 그 왜 이게 홍조류로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붉은 색깔을 띠고 있는 그런 해조류를 홍조류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붉은 색소를 나타내는 게 파이코에리스린이라는 그런 붉은 색소입니다. 어떠한 거든지 우리 색소를 만드는 거는 아주 여러 개 효소에 의해 가지고 색소라는 그런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단백질 생합성은 유전자에서 RNA 그다음에 단백질 한 단계로서 만들어지지만은 그 단백질을 제외한 다른 것들은 이런 여러 가지 이 효소들의 멀티 엔자임 시스템으로 합성이 됩니다. 그러니 그 중에 어느 한 개라도 이 부서지면은 그것들이 만들어지지가 않지요. 그래서 특히 이런 파이코에리스린 만들어지는 그 이 멀티 엔자임 시스템들의 어느 한 개라도 부서졌는 상태 그러면은 붉은 색소가 없잖아요. 그 대신에 어느 한 식물이든지 간에 모든 식물들은 이런 크로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상의 식물, 여기에 있는 전부 다 초록색이잖아요. 그 크로필은 굉장히 안정합니다. 그래서 크로필은 그대로 남아가 있고 붉은 색소는 없어졌으니까 겉으로 보기가 초록색으로 보여지는 거죠. 우리 가끔 아프리카 같은 데서도 당연히 모든 사람이 우리 이 멜라닌 색소에서 피부가 이 검게 해서 태양의 자외선 흡수를 해서 세포 안으로 그 자외선에 안 들어가도록 하잖아요. 근데 요 멜라닌 만들어지는 멀티 엔자임 시스템 중에서 한 개만이라도 부서지면은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가끔 이런 마을에 알비노라고 하죠. 이 흑색종, 이 흑인이 대부분이지만은 이 백인이 나타나는 것들. 그런 것도 우리 일종의 뮤턴트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거 색소 만드는 걸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똑같습니다. 100% 똑같습니다. 단지 눈에 이 색소인 파이코에리스린만 없다 하는 그런 차이점이고 나머지는 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붉은 색소를 가지고 있는 코톤이나 초록색의 코톤이나 그 갖고 있는 이 카라기노 성분은 전부 똑같습니다. He used to be a fisherman, but times were hard, and it wasn't possible to fish all year round. 그 saya di sini yang saya mengalami Pak, yang saya mengalami ya kalau musim barat Pak, kalau musim barat itu sangat susah sekali untuk kita mencari. Karena anginnya cukup kencang, ombaknya cukup besar. Jadi saya sangat susah untuk mencari. 여기 섬에 특히 우기 같은 데는 바람도 세고 이래서 고기 잡이 나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래 하는데 이런 이 해조류 양식을 1년 내도록 아까 얘기했잖아요. 1년 내도록 양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중
우리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아주 어촌마을에서는 굉장히 좋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In 2010, Basri switched to seaweed farming with assistance from the government and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At the time, the villagers knew nothing about seaweed, but fellow fisherman Abdul Halik Golak was trained in cultivation techniques, and he passed on his skills to the village. 요 테크닉 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칼로 요 가지 한 부분만 칼로 잘라내어 가지고 요 시줄에 바다에 있는 요 밧줄 작은 시줄에 그냥 뭐 철사라든지 어떠한 거든지 이렇게 묶어서 그냥 바다에 내걸면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45일 되면은 수확하고 그다음 다시 또 일부분 잘라 가지고 45일 만에 수확 또 일부분 해서 45일 만에 수확 45일 만에 수확하고 굉장히 편하게 우리가 대량 양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해조류 코토니입니다. Basri and Golap now earn almost four times more than they used to. 아니 saya punya nana, kasihan kami mau dapat uang dari mana untuk apa nana bisa biaya sekolah. Tapi ada hanya kalau dia punya luka ini cepat sembuh. Today, the villagers can work throughout the year, and their income stand a good chance of growing. 또 요거는 건조시켰을 때의 그 모습입니다. 건조를 하는 건 특별 없이 그냥 뭐 백사장의 그 모래밭에 하든지 아니면은 이런 네트 같은 거 위에 널어서 하면은 햇빛이 쨍쨍할 적에는 한 이틀 정도 하면은 충분히 마르고 하니까요. 이걸 건조시켜서 나중에 보면은 하얀 가루가 표면에 이렇게 되는데 그것들은 또 KCL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바다에 있는 NaCl 소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코톤이 표면에 건조했을 적에 하얀 이 가루 되는 거는 KCL. 그럼 KCL 부분들만 모두 와서 또 따로 이 판매를 하는데 가격이 소금이나 KCL이나 가격이 굉장히 작습니다.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는 큰 재미가 없고요. 어쨌든 털어 가지고 건조했는 이런 코토니들만 마대 포대에 넣어서 수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Because Iskak, the buyer, is impressed with what she sees. 랜차나 ke depan kita dan mereka bisa menghasilkan cukup banyak rumput laut dari wilayah ini. Kami ingin menjalin hubungan jangka panjang dengan mereka sehingga mereka menjadi bagian supaya retak untuk perusahaan nantinya. Indonesia as a whole exported nearly 180 million US dollars worth of seaweed in 2012 and has now become the largest producer in the world. Basri for one is excited about the future. Ketika perusahaan kalau langsung kerjasama dengan ketika itu kami bisa untuk melebarkan labuan-labuan kami untuk lebih banyak lagi penjualan. Seaweed has transformed the prospects for both Basri and the whole village. So he's wasting no time and has already brought his whole family into the business. Karena harapan saya bahwa mengajar anak saya sehingga bisa dia melanjuti sampai anak cucu kami. 지금까지 보다시피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서 우리 같이 돈을 시골 마을에서 연중 벌 수가 있고 이래해서 이것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대학교까지도 교육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여기에서 생산하면은 이렇게 수입하는 그 회사하고 계약제로 맺어가지고 마음 놓고 얼마든지 해마다 이와 같이 일정량을 그 생산하면은 판매에 대한 것도 걱정이 없고 이래서 자기들 마을에서는 그 커뮤니티 우리가 일종의 협동조합 같은 그런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 또 많이 생산하는 것들이 우리 아가 한천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천 이용하는 분야는 여기 보면은 우리 미생물 분리할 적에 고체 배지로서 한천을 쓰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런 젤리라든지 그다음에 도넛 만드는 것도 잘 으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한천을 넣어 가지고 도넛도 만들고 요거는 우리 DNA, RNA, 단백질 그런 거 분리하는 데야 하루 전기 용도하는 데에 요것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한천의 생산하는 해조류들은 여기 보면은 주로 이 젤리디움 왼쪽 거 중간 정도 속명은 젤리디움이고 종명은 서로 틀립니다. 같은 젤리디움이라도 오른쪽에는 그라실라리아라는 속명이고 이런 것들은 다 이 온대지방, 열대지방
지역에서도 아주 흔하게 많이 있는 그런 해조류들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에는 알지네이트라고 하는 것들. 이 알지네이트의 이용 분야는 우리 연고, 오인트먼트라고. 연고도 이러면 어떤 항생제라든지 그런 약제가 좀 피부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도록 그렇게 이 알지네이트를 첨가해가지고 연고를 만들죠. 그래서 이 연고도 보면은 어느 정도 이런 이 몰랑몰랑한 이 젤리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런 타블렛 만들 찌개도 마찬가지로 알지네이트를 넣어서 알약으로 탁 찍어서 만듭니다. 그래야 병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잘 으스러지지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만드는 것도, 아이스크림은 원래 이 우유 얼었는 가루잖아요. 그러면 쉽게 이렇게 녹을 건데 알지네이트를 넣어서 이 일정한 형태를 만들어 놓으면은 요런 이 날씨가 더운 지방에서도 그 아이스크림의 형태가 오랫동안 우리가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첨가하는 것들이 알지네이트고, 그 다음에 샐러드 만들 찌개에 이 소스하고 오일이 서로 섞여지도록 한다. 그 다음에 맥주의 거품이 오랫동안 유지한다. 어떤 옷감의 디자인을 할 찌개에 이런 모양 만들고, 그 다음에 염색. 그 다음에 그 부분 알지네이트를 제거하고 또 다른 색깔로서 그래 염색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아주 다양한 분야로 알지네이트가 이용이 됩니다. 이런 알지네이트 생산하는 매크로시스티스, 이건 갈조류 종류입니다. 그 주로 갈조류 요것들은 이 미국의 캘리포니아 남부나 멕시코의 바하 캘리포니아, 그럼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우리 칠레 북부, 페루 남쪽, 그런데 주로 이 많이 자라고 1년에 한철에 보통 한 60m 정도로 자랍니다. 그러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이 자라는 거죠. 그 대신에 빨리 자란다는 말은 조직이 아주 연하지요. 조직이 연하다 하는 말은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연하다는 말은 그런 다른 조개라든지 물고기들의 유를 깔아먹기가 좋다는 그런 이야기고, 그러면 깔아먹으면 조그만 파도만 오더라도 10배 거의 떨어져가지고 이 바닷가 백사장에 이렇게 많이 흘러나오는 그런 것들이죠. 하여튼 이런 매크로시스티스에서 알지네이트를 생산하는 것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주로 해조류에서 우리 한국에서 그 다음에 외국에서의 주로 현재까지의 이 시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이 경제성이 있는 제품에 대한 예시들이고요. 어떠한 거든지 이런 해조류를 포함한 해양의 생물에서 우리가 유용한 물질을 만든다든지 이용을 한다 할 시기에는 그 원료가 충분하게 쉽게 값싸게 생산할 수가 있어야만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그 만약에 원료가 아주 적다든지 구하기 힘들다든지 예를 들어 깊은 바다에 있다든지 할 것 같으면은 어떤 그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는 아주 힘이 들고 돈이 많이 들고 나중에 경제성이 없으면 결국 산업화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재료 구하기가 쉽고 1년 내도록 다음 해 내년에 언제든지 지속 가능적으로 우리 생산할 수가 있는 그런 식물, 바다에서는 우리 해양의 식물들이 가장 좋은 어떠한 식품이나 유용 물질 생산에 좋은 원료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챕터 2에는 좀 쉬고 우리 실험실에서 현재 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유용한 물질, 해조류에서부터의 생산할 수가 있는 그런 유용한 물질에 대한 것들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 가지고 앞부분, 뒷부분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